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안 되면 어쩌나. 제가 이런 내용 했을 때 얼마나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실까 모르고. 아무튼 저는 알려야 되니까 제가 알아낸 거를 인류가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뭐 아주 자명하고 내면서 어떻게 통로를 찾다가 돈 안 드리고 올릴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다 올렸어요.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. 유튜브에 올려야 돈 없이도 돈 안 드리고도 올릴 수 있다. 그전에는 동영상 서버를 마련해서 올리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비용이 저희가 그 당시 그런 감당할 수준이 안 됐고 하늘이 돈을 주시겠지 했더니 그냥 무료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활성화됐고 하루에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3만이 계속 한 분이 여러 개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자 숫자가 3만 정도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. 3만 정도 문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일 나만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받고 싶겠다 하는 보고 싶어요. 성령의 작용인지 그 자체는 영원해요. 즉, 이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데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통치권까지 사실은 이게 하늘이 죽는 거예요. 혼부터 지금 이 오염된 게 영을 결국에 성령에도 어두워지니까 영이 죽은 영이에요.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육점이에요. 육체가 뭐 하자고 하면 혼부터